기념행사 즉각 중단하라!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?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발인이었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 가야 한다는 국방부, 그 외 우리나라 관계자들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? 지금 힐튼에 가야 되겠습니까? 일본 사람들 만나야겠습니까? 아니면 우리 할머니들께 가서 정말 죄송하다,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작년 말에 했던 그 합의 취소하겠다, 죄송하다라고 머리 조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한다는 말이 작년 합의를 통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므로 올해는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상대하게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이 나라가 아직도 친일파들에게 굴러가는 그런 나라인가 싶습니다. 더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. 지금 이 장